학교 개학이 계속 미뤄지면서 학교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농가와 업체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학교에만 의존해 채소를 팔았던 농가는 판로가 막히고 유통업체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설하우스에서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청주의 한 농가. 이달 초 계약에 맞춰 수확했어야 할 얼갈이 배추 1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장해도 상품성이 떨어져 다른 동에 심었던 배추는 아예 갈아 엎었습니다. 신경 쓰고 애지중지 키운 건데 이게 다 나갔어야 되는 건데 못 나가니까 많이 속상하고. 유일한 판로였던 학교가 문을 닫자 당장 납품할 곳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발주 자체가 아예 끊기고 인건비도 그렇고 작업비조차 지금 안 나온 상황이라. 납품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3월 계약에 맞춰서 준비된 급식 자재 15톤가량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나가지 못하면 곧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4억 정도가 빠진 거예요. 저장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딜레이될수록 폐기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이 크다고 예상이 됩니다. 판로가 막힌 학교 급식 업체를 돕기 위해 도교육청 직원들이 공동구매에 나섰습니다. 개학 연기로 학교와 계약이 취소된 농산물 꾸러미가 뜻밖의 소비자를 만나면서 농가도 업체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개학 연기로 인한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